제주시 도남동에 지정된 도시 첨단 산업 단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제주 지역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아침밥 있는 등교길 공약에 따라 도내 학교들이 오늘부터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항공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다며 제주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땅을 제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빼앗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도남동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 부지입니다. 제주도는 이 일대 16만 제곱미터에 IT 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지난 1월 지정됐습니다. 제주시 연북로를 경계로 병문청과 시민복지타운 사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째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산업단지 지정 소식을 알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조그마한 이렇게 도의원들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놓고 토지주 19명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모르는 땅을 가지고 6, 7개월 전에 그 남의 땅을 가지고 기업들 만나서 이 땅을 분양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거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정부가 공모하는 개발 사업에 특정 지역을 미리 지정한 뒤 응모하면 토지 투기 등 부작용이 많아 사전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익 사업인 만큼 토지 수용은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시 계획이라든지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이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가면서 그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학교를 복구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던 돈이 기성회비입니다. 그동안 국립대학교에서는 부족한 학교 재정을 충당하겠다며 기성회비란 이름으로 등록금을 걷어왔습니다. 법원이 이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며 돌려주라고 하자 정부가 법을 바꿔서라도 계속 거두겠다고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유일 국립대인 제주대학교.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따로 받던 등록금을 이번 학기에는 합쳐서 등록 예치금으로 받았습니다. 등록금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반환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기성회비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대학을 운영하기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정부가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기성회비도 수업료에 포함시켜 거두도록 하는 국립대 회계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만 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성회비의 부분을 수업료로 통합하여 국가가 지원해야 할 책임을 학생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국가의 책임을 학생들이 지어야 합니까? 한편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할 경우 제주대는 과거 10년 동안 거둔 기성회비 3천억 원을 돌려줘야 해 기성회를 파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립대 회계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 퇴진과 사학 비리 근절, 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한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재단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총장에게 더 이상 한라대를 맡길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입시 부정, 노조 탄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 퇴진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이 있는 등교길을 만들겠다는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도내 학교들도 오늘부터 등교 시간을 늦췄는데요. 달라진 등교 시간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버스 시간도 아직 바뀌지 않아 앞으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새 학기 첫날을 맞은 학생들이 속속 교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영교시 수업이 사라지면서 평소보다 30분 이상 늦어진 등교 시간.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졌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침에 방과후 해가지고 막 조는 것보다는 그냥 자다가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그 아빠가 태워다 주시고 등교해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계속 오게 됐어요.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초중학교는 오전 8시 반 이후로, 고등학교는 오전 8시 이후로 등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학교 여건에 맞게 등교 시간을 조정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일반계 고등학교일 텐데요. 뭐 일반계 고등학교를 9시에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8시 이후로 잡았으니까는 학교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시간은 그대로인데다 통학버스도 10분가량만 늦춰져 사실상 등교 시간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상의 문제 때문에 8시 이후에 운행하기는 정말 어렵다. 일과는 8시 반에 시작입니다만은 숙불버스 도착은 바로 이 시간 7시 40분에서 50분 정도에 도착하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의 68%와 학부모와 교원의 58%가 등교 시간 조정에 찬성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논란 속에 시행된 아침밥이 있는 등교길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항공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회사의 덩치가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제주도의 발언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자본금 200억 원으로 출범한 제주항공. 우리나라 첫 저가 항공사로 출발해 이제는 제주기점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을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5천억 원, 출범 첫 해보다 40배나 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 자금력이 이제 들어온다는 면. 그래서 향후 뭐 투자나 마케팅 비용으로 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게 있고요. 제주항공 출범 당시 25%였던 제주도의 지분율은 현재 4.5%까지 떨어진 상황. 제주항공은 흑자가 나면 주식을 무상증여하도록 한 협약에 따라 상장에 앞서 100만 주를 제주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도 제주도의 지분율은 9%로 여전히 낮은 데다 상장과 함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더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6천억 정도의 매출에다가 그리고 흑자가 한 2,300억의 흑자를 낸다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 증자라든가 하는 데는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자를 할 때마다 계속 투자하기에는 제주도의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좌익으로 몰려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갔던 수영인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집단 학살됐는데요. 이 4.3 수영인들이 학살됐던 대전의 한 골짜기에서 1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김재훈 기자입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로 7m, 세로 4m의 땅에서 집단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18곳가량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성인 남자로 추정되며 당시 총기류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M1과 칼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 고무신과 유리 약병 등이 함께 출토됐고 인공안구 한 점도 수습됐습니다. 탄피하고 탄두들이 같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내려가서 확인 사살을 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조사단은 골짜기 절단면을 따라 계속 유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회 측도 발굴된 유해의 적절한 안치시설과 추가 발굴 대책을 대전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7대 유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현장을 보존하고 또 이곳을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는 지난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 대전 형무소 수감자가 집단 처형돼 안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1,800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은 제주 4.3 사건 관련자와 보도 연맹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2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회됐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정과 의정 간의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원희룡 지사도 도의회의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건전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4.3 추념행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한 뒤 다음 주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제주 지역의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STFS를 옮기는 작은 소 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지만 감염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의 도내 오름과 숲길, 올레길 등을 조사한 결과 진드기류 가운데에는 작은 소 참진드기가 94.2%를 차지했고 개참진드기가 5.8%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 참진드기의 STFS 감염률은 0.14%로 전국 평균 0.5%보다 낮았습니다. 제주 인근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어업 생산량은 7만 9천 톤으로 재작년보다 7% 가까이 줄었고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